이번에는 네. 선생님이 이제 TV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아, 네. 연예인들 중에서 이제 남편 보기 취지리도 없는 연예인이 있는지 있죠. 몇 분이나 있어요? 선생님 봤을 때. 봤을 때? 팽현수. 박미선. 아, 그래요? 임미수? 뭐, 그렇게. 근데 이게 남편 복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냐? 왜냐면 남편이 철이 없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분들이 자수성가해서 자기 능력치를 키워서 결국엔 잘 되잖아요. 그게 없는 걸까? 복이? 없는 것, 없다고 얘기해야 되나? 있다고 얘기해야 되나? 어. 근데 여자의 인생으로 봤을 땐 남편의 그늘에서 살지 못하니 내가 자급자족해서 살아가야 돼서 사주니까 여자로 봤을 때 좀 안타깝지. 근데 뭐 이 삶에 봤을 때는 철없는 남편 만나서 잘 된 케이스. 아, 그래요? 응. 그리고 나도? 아, 선생님도 없다? 영상 안 보세요? 아니, 봐. 이거 안 자를 거야. 선생님 남편 보기 없다? 아니지. 그분들하고 똑같다? 아니, 철 조금 덜 들었다. 아, 그래? 아니, 지금 포장하지 마시고. 아니, 정말 철이 없다. 그니까 포장하시는 거예요, 지금? 철없는 남편을 만났다.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네네. 아니, 꼭 이거 보세요. 편집 안 합니다.